니콜슨 탑에서 쏩니다. 니콜슨! 라스공사의 첫 득점. 니콜슨이 석점슛에 자신감이 확실히 붙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니콜슨, 정성호. 엘랑겔. 다시 니콜슨에게. 니콜슨의 석점. 적중! 니콜슨. 석점 쏩니다. 니콜슨! 석점! 이대헌. 정성호. 다시 벨라겔 쪽으로 니콜슨. 니콜슨 올라갑니다. 네, 그렇죠. 니콜슨 선수가 풀어줘야 됩니다. 네. 자, 레프리 캠으로 본 니콜슨의 득점 장면입니다. 아주 가볍게 정성호. 니콜슨 석점. 네. 잡죠. 니콜슨 선수가 그래도 3쿼터 들어와서 내 외곽에서 득점을 잘 해주고 있고요. 벨랑겔 잘 돌아섰고요. 골밑! 앤드루 니콜슨! 원앤덩크였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죠. 김낙현. 신승민. 니콜슨! 와. 니콜슨 선수의 득점 장면이고요. 김낙현. 정성우를 받고요. 석점! 니콜슨 공격 리바운드 와요. 득점까지! 아, 니콜슨 선수 지금 엄청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벨랑겔 돌아서면서 니콜슨에게. 자, 니콜슨 석점 던지는데요. 적중합니다. 니콜슨의 석점이 들어가면서 이제 점수차는 6점 차입니다. 네. 하윤기 이현석에게. 이현석 돌아 나왔어요. 니콜슨이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벨랑겔 다시 니콜슨에게 돌아서면서 두 점. 아~ 정확해요! 석점 차입니다! 그 공격 기회를 살렸던 니콜슨입니다. 니콜슨의 이 슛은 거의 반칙과도 같이 주시네요. 네, 뭐 서커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 자리에서 저렇게 플러트 슛을 성공시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가스공사의 공격 기회입니다. 역전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니콜슨. 니콜슨 던집니다. 두 점 들어가요. 역전. 가스공사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33득점을 만들어주는 니콜슨 선수입니다. 예. 아, 경기 막바지 후반전 들어와서 니콜슨 선수의 득점력이 폭발하고 있고요. 아, 정말 대구 한국가스공사 엄청난 팀이네요. 아, 이 선수들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순간적으로 몰아붙이는 힘이 굉장히 좋고, 자, 무엇보다 지금 5연승을 하면서 선수들이 지지 않겠다라는 서로 간의 믿음이 생긴 상태거든요. 그렇죠. 자,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 개의 스틸을 만들어내면서 좋은 득점을 했고, 자, 결국에는 경기를 뒤집고 6연승을 달성합니다. 네. 자,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 됐습니다. 82대 74, 4쿼터의 기적을 만들어낸